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시스템, 이런 말은요 요즘 시대에 맞는 키처럼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돌아간다 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공정하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시스템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위협은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책이 카타리나 츠바이크의 무자비한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죠. 이 마이너 리포트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살인사건을 예측해서 미리 범인을 잡음으로써 살인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나오죠. 그래서 강력범죄 제로의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문제는 이 예측이 틀렸을 경우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컴퍼스라는 재범 예측 시스템은 현재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형기가 끝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로 다시 범죄를 할 것인가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현재 미국의 법정에서 참고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미한 범죄의 재범률은 70% 정도 예측이 맞고요. 그리고 폭력을 동반한 강력 범죄의 재범률은 예측이 25% 정도로 정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25%라는 건 동전 던지기만도 못한 거잖아요.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책은요, 이런 상황이 왜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파헤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 2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면서 대중들의 인식에 비해서 허술하게 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윤리를 고려하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처음에 알고스코프, OMA 원칙, 책임성의 긴 사슬이라는 세 가지의 도구를 제시하는데요. 사실 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만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도구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리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원하는 해결책을 찾을지 상세히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정보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시행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고요,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알고리즘을 구축하려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 매칭 시스템도 그 전에 데이터,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재산, 외모, 인종, 취미 같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사람을 매칭시켜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개인적인 취향 등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은 사실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알고리즘은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오류를 인지하면서도 현장에 투입한다면 그것은 알고리즘 개발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단 모든 데이터들이 수량화되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을 돌리려면 유저들이 개별 영화들에 매긴 평점이 정확하게 수량화되어야 하는데요. 누구에게는 별점 4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재미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주관성을 수량화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필요한 게 빅데이터죠. 모든 결과를 그냥 다 종합하는 거예요. 별점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A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B라는 영화를 본 수치가 많다. 빅데이터 상에 그것이 많다라고 나타난다면 A만 본 사람에게 B를 추천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주관성을 배제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만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맥주와 기저귀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독일 마트에서 특정 시간대에 맥주와 기저귀가 동시에 잘 팔린다는 것을 발견해서 기저귀 옆에 맥주본들을 전시해 놓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붙이긴 하지만요, 그게 맞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 없이 수치적인 결과만 알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방대한 자료에서 바로 이런 수치적인 결과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인 예측을 줄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일반화하는 것이 적용되는 게, 그것도 아주 급진적으로 적용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패턴을 찾고 거기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결정 가운데 윤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왔던 제범 예측 시스템에서요. 초졸이란 특성, 예를 드는 거예요. 초졸이란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총 10명을 대상으로 이 예측 시스템을 돌렸는데 그 중에 5명이, 초졸은 5명인데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중에서 4명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 초졸이란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4명의 재범자는 확실히 가려낼 수가 있죠. 그 5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억울하게 의심받는 한 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중산층 이상이다 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예예요.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10명의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중에 5명, 여기에 해당하는 5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스템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렇다면 이 특성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자 한 명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초졸이다 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라는 것은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요. 반대로 중산층이다 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라는 얘기는 범죄자 한 명은 놓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선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알고리즘에 심어놓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심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내리는 결정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그 기계 안에 이미 특정한 사람의 가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대사회는 알고리즘에 대한 맹신이 과도합니다. 알고리즘으로 뒷받침되는 차별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은 다 자신의 취향에 맞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보면, 그래서 SNS에 의존해서 정보를 취하게 되면 매우 급진화가 되기가 쉽죠. 3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에는 정확한 기술적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조건이 안 맞거나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알고리즘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그것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이란 이 조합은요,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신뢰가 가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조작당하기 쉽고 편견을 조장하고 그리고 심지어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지 밝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할 수 있는 시대는 또 아니니까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요, SNS에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사실 좀 미워하기가 쉽죠.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주장을 한 번쯤 더 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취향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또 넷플릭스에서 추천하는 영화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 전혀 다른 영화를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다양성을 늘려보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카타리나 츠바이크의 무자비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시안 책방이 뜨는 알고리즘은 그래도 좀 바람직하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심은 좀 들긴 하네요. 유튜브 알고리즘 파이팅! 감사합니다.